들어가시죠. 네.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갈건이라고 하고요. 그게 실명이고, 여기는 제 집이고, 러셀 형님, 저보다 4살 위, 제가 잔나비띠, 형님 용띠, 잔나비, 쥐, 용, 이렇게 셋이 합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그래서 그런지 만나면 느낌 좋아요. 형이라고 막 부르고 싶고, 어쨌든 이렇게 와주셨는데,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형님 오신 거잖아요, 그냥. 아, 인터넷이 또 느리네. 인터넷 바꿔야겠어. 뭘 또 바꿔? 아니, 여보, 진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나한테 30초의 시간만 줄 수 있어? 얘기해봐. 아정당은 인터넷 렌탈 TV 대한민국 1등이야. 여기서 가입을 하면 경품 고시의 최대 기준인 47만원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보. 정수기나 미니 가전을 렌탈을 하잖아. 그럼 20에 30만원 추가의 현금 지급이 가능하거든. 그럼 최대 얼마야? 77만원까지 지급을 해줄 수 있다고 해. 그런데 그거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것도 너무 많잖아. 매년 4만 명 이상이 이 업체를 통해서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해.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보. 아정당 공식 유튜브가 있는데 구독만 해도 매달 최신 휴대폰을 추첨해서 준다고 해. 여보, 최근에 갤럭시 Z 플립 4 사고 싶다 하지 않았어? 응, 사줘. 자, 아정당 공식 홈페이지를 같이 구독해보자고. 기도하는 거야. Z 플립 4를 당첨시켜달라고. 네, 똑같아요. 요 앞에 현관이고. 네. 뭐 신발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네. 들어와가지고 여기 거실이고. 잠깐만, 거실. 네, 여기는 불가침의 영역이죠. 왜냐하면 제 아내의 작업 공간이고 아내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제가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글씨 쓰는 공간이고. 아, 여기서 무슨 네. 글씨였어요? 북글씨. 주로. 북글씨? 네, 네, 북글씨. 아, 그 유튜브에서 항상 쓰는 그. 그렇죠. 네. 그게 여기에요. 많은 떡을 썰고 한석봉이는 글을 쓰듯이 뭐 그런 비슷한 약간 역동이 나오는 거죠. 아내분이랑 같이 사는 거잖아요. 아내분은 그렇죠. 네. 이 집 공개하는 걸 허락해 주셨나요? 아,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사실. 근데 부부는 이제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나는 아웃테이 몇 대 맞으면 되죠. 뭐, 정 안 되면. 아, 제갈님도 아내분한테 잡혀 사세요? 뭐, 잡혀 사는 정도가 아니라 발발 기죠, 그냥.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작년 7월에 했으니까 1년 안 됐죠? 네, 남자가 네, 여자를 잡아야 된다 네. 이런 말들도 있는데 네.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좀 어리석은 말이죠. 기싸움은 남하고 하는 게 기싸움이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풀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기싸움이지, 또 다른 나인데 또 다른 나를 그거를 길 죽여서 뭐 하겠어요? 내 기도 죽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세상에서 우리 엄마 다음으로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다. 서로 이제 같은 마음이었겠죠. 아니, 저는 제갈님은 평생 혼자 사실 줄 알았어요. 약간 좀 그런 뭐랄까요, 방랑자? 풍우나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네. 혼자 사실 줄 알았는데 결혼했더니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인연이라는 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또 그런 묘한 끌림,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족하고 살아요. 저 원래 사제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신부가 되고 싶었는데 네. 이제 요새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어찌 보면 하늘이 이게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럼 실제로 결혼 많이 행복하시던가요? 무지하게 행복하죠. 이거는 멘트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무지하게 행복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 방은 어떤 방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 방이고. 오~ 여기서 제가 이제 뭐 논문도 쓰고 일도 보고. 네. 책이 되게 많네. 다 되게 보니까 약간 고전 문학, 철학 책들이 좀 많네요. 아, 위에는 이제 서구 고전들이고, 네. 그다음에 뭐 역사책, 그리고 이제 저 전공 저 공부할 때 했던 전공 책들. 야, 안에 뭐 이거 많이 버렸어요, 책을. 그래가지고. 네. 근데 요새는 또 책을 이제 사실은 사는 게 좋은데 네. 빌려서 보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네. 사실 돈이 많으면 살 텐데. 네.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아주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책을 못 산다 했잖아요. 네. 이것만큼은 좀 내가 종이책을 사고 싶다라는 네. 책들이 있나요? 아, 있죠. 사실 전집 같은 거는 굉장히 욕심이 많이 나죠. 뭐 문학 전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장하고 싶고, 책 욕심은 사실 좀 있죠. 뭐 많이 살 날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요새 뭐 잘 돼 있어가지고 전자책도 이북도 있고 그런데 또 종이책으로 읽는 거랑 느낌이 좀 달라요, 그게. 이북으로도 또 잘 읽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종이가 좋더라고요, 그게. 혹시 뭐 경제적 활동을 따로 하거나 그런 건 없으신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그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있죠. 학생이고, 일단 제가. 학생이요? 예, 예, 예. 무슨 학생이요? 지금 좀 박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학원생이세요? 대학원생이죠. 30대인데도 예. 경제 활동 안 하고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늦은 나이는 아닌 게, 제가 중독학 전공이거든요, 박사 전공이. 근데 우리 학교에서 제가 제일 막내예요, 대학원생들 중에서. 아, 그래요? 예. 요새 근데 뭐 대학원들이 비어 있고, 많이 특히 이제 인문 사회 계열은 많이 비어 있고, 이공계는 좀 나이대가 어릴 거예요. 박사학위까지 받는 거면 되게 공부를 오래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네. 공부를 계속 오래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마광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 북송의 철학자인데 중국 그 옛날 송대에 그 사람 이제 책 중에서 치지 제 경물론이라는 책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이론서죠. 보통 인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는 원래 다 좋고 옳고 이런 것을 다 사실은 모든 인간이 좋아하고 나쁘고 틀리고 그르고 잘못된 것들 이런 건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근데 이렇게 세상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좋은 일, 올바른 일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듣고 왜? 왜 못되고 나쁘고 왜 뉴스 봐도 막 살인을 했다느니 도둑질을 했다느니 왜 이런 사람들은 많으냐? 그때도 그랬던 모양이죠. 아 그때도? 천년도. 아 그때도 똑같은 인간 사는 인간 세상이랑은 똑같잖아요 사실. 근데 그 사람 주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물패라 그러고 물박이라 그러고 물유라 그러거든요. 모두 다 그게 물질이라는 게 돈만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외물,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 그리고 동양에서 물이라는 건 항상 그게 사태거든요. 어떤 삶의 이벤트 이런 것들. 그것도 돈이 없는 사태가 괴로운 거잖아요. 항상 돈 자체가 괴롭다기보다는. 그랬을 때 그 물이 우리를 가리고 핍박하고 유혹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공부의 목적이라는 거는 공부해가지고 내가 뭐 출세하고 뭐 세상에 뭐 이름을 남기고 뭐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가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적어도 동양에서는 공부의 목적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물로부터 가려진 거를 잘 걷어내서 본성을 회복하고 결국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적 하에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한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지를 않아요 사실. 왜 공부하세요? 아 출세해야죠. 아유 뭐 돈 많이 벌어야죠. 그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네, 적어도 우리 동양적 관점에서. 근데 욕심을 버렸다고 하기에는 네. 지금 여기 아주 고급진 시계를 지금 아 그거는 제가 산 게 아니라 우리 장모님께서 아기자기한 지금 의자를 안고 있는데 아 키티 이게 본인 거예요? 제 거예요. 아 아내분 게 아니라요? 제 거고 제가 직접 샀고 근데 제가 이게 좀 귀엽고 이런 거를 의외로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도 핑크. 아 그래요? 네, 핫핑크 그런 색깔 이런 색깔 좋아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밝은 색깔? 보라색. 예, 네, 밝은 보라색. 어, 왜 그런 색깔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런지. 그 사람이 사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그냥 좋고 싫은 거지. 근데 뭐, 이쁘잖아요, 일단.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핑크가 있고 좀 네. 아기자기한 걸 하면 네. 누군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네. 너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이거를. 아, 지금. 그런 말 할 수 있죠. 네. 그런 말들을 들어본 적은 네. 없으세요? 일단 이거 집이고, 내가 뭐 이거 앉아가지고 뭐 밖에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 방에서 내가 적어도 요 정도는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터프하게, 남자답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게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제일 솔직한 제 모습 같아요 이게 제 와 어, 진짜 우회다 네. 이게 나 이거 아내분 건 줄 알았어 아 제 거예요 제 거 근데 이 지금 칠판에 이 낙서는 뭐예요? 아 낙서가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저도 뭐 쬐끄맣게 유튜브 채널 하나 하잖아요 근데 네. 뭐 보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지금 이게 논어 강독이거든요 네. 이제 논어를 필두로 이제 저는 평생에 걸쳐가지고 논어 맹자, 대학, 중용, 한 13경을 다 해보고 싶은 게 하나의 뭐 이제 목표예요. 장기적인 목표죠. 8일편이라는 건 이제 3편이거든요. 근데 논어가 총 20편인데 이것만 다 해도 아마 몇 년 걸릴 거예요. 이 논어가 네. 되게 아직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잘 알죠. 이제 동양 고전하면은 공자, 그리고 논어를 제일 많이 사람들이 떠올리고 잘 알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논어는 어찌됐건 기원 전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시대와 지금의 차이가 있을 텐데 네. 그 당시 했던 논어의 말이 과연 지금 맞을까? 네. 이런 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을 많죠. 것 같은데 이미 시대가 흘렀는데 그걸 지금 옛 문학을 공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이걸 뭐 한문학과 학생들이 하듯이 뭐 주르르 읽으면서 그냥 이 뜻만 푼다?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철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철학이라는 것은 옛날의 것을 갖고 와가지고 현대 사회에 또 적용 가능하게끔 해석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게 철학이랑 항상 해석학이니까.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제 해석에 의거하면 이것이 2000년 전에도 인간 세상이었고 지금도 인간 세상인 건 똑같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인 거는. 그랬을 때 이제 말을 타고 다니냐 차를 타고 다니냐 초가집에 사냐 아파트에 사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은 세상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건 동일하다는 거죠. 그게. 그랬을 때 인간의 어떤 내면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내적인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우리가 현대 사회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이 논어라는 것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좀 더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논어라는 것도 근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거는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고 1500년 전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그런 것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작업이고 또 이거를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별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죠 그 여기 이제 아내랑 내가 둘이 여기서 밥을 먹고 아~ 네, 저기는 뭐 부엌이고
아 잠깐만 근데 되게 부엌이 깨끗한데 집에서 주로 식사는 다 안 해도 되세요? 아 식사하는데 먹고 바로바로 치워야죠. 관리사무실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는데 지금 관리사무실에서 반려견 관련해서 에티켓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들으면 어, 야 저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지가 나오잖아요. 그들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을 저질러서 대중에게, 공공에게 피해를 주는 걸까요? 외면하는 거죠. 얘잖아요, 얘. 공자가 말하는 서라는 게, 그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기소불륙 물시어인 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말을 남한테 베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외면하는 거죠, 지금. 아, 아는데 애써 모르는 척. 외면이지, 그거는. 일일 일식을 한다고 했었는데, 요즘도 일일 일식을 하고 계세요? 아, 요새 안 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지, 인간이 자꾸 신선인 척을 하면, 그것도 이제 폐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면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란 얘기잖아요. 그 자연의 어떤 그 섭리라는 데는, 인간이 하루에 세 끼를 먹는 것도 누가 처음에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조상 때부터 그래 왔으면, DNA 안에 그런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다수가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걸 배워가는 거죠, 저도. 여기 이 방은 이제 아내분의 방인가요? 아 여기는 이제 지금은 우리 옷방하고 약간 창고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이렇게 방인데 좀 이렇게 어수선하네요. 네. 보통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여지는 데는 좀 깨끗하게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보이지 않는 곳 그런 데를 하나를 어디 정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짱 박는 약간 그런 습성이 인간들에게 있는데 그거를 오늘 이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형님 갑자기 이 방을 보자고 할지도 몰랐고 아 지금 옷방을 쓰고 있는데 네. 조금 있으면 저도 이제 애가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네? 아 지금 네. 뱃속에 애가 있으세요? 네, 네, 네. 제 뱃속에 있는 건 아니고 아내 뱃속에 있는데 이제 애가 태어나면 애기 방을 좀 꾸며주려고 그래요 여기. 언제 출산 예정이세요? 한 두 달 남았죠. 아 네. 6월 달쯤에 출산하시네요. 네, 네, 네. 아 미리 축하 한번 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제 아빠가 된다는 게 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새롭죠. 딸인가요 네. 아들인가요?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아빠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은 안 해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뭐 전혀 상상을 못 해봤고 이제 결국 이제 막상 진짜 아빠가 될 것 같은데 재갈님에게 아빠가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나요? 아내도 또 다른 나지만 이제 이거는 또 아내와 저의 어떤 결과물이 또 하나 세상에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생명이라는 게 기술의 발전이 있지만 아직까지 어쨌든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고 어마어마한 그 안에서 신비를 느끼고 지금도 지금 신기해요. 아니 사람이 분명히 다 심장이 하나인데 아내는 지금 이게 어쨌든 심장이 지금 두 개를 뛰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요새는 또 기술이 좋아서 병원 가면 막 또 다 보잖아요. 이렇게 야 정말 이 생명이라는 건 위대하구나.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오는 게 책임감이죠. 책임감. 어떻게 정말 생명답게 꽃 피울 수 있게 옆에서 도울 것인가. 아, 그리고 저희 집에 온 선물이죠, 선물. 나로부터 비롯됐다고 해가지고 소유물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부모니까 내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한다든지 그런 우를 범하는 것 같은데 선물이죠, 선물. 제갈님은 나중에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 주니어 제갈에게. 네, 딱 저는 하나. 그냥 어떠한 경우에도 믿어주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믿음을 주는 아빠. 걔는 나를 안 믿어도 괜찮아요. 제 행동을 통해서 걔가 보고 믿든 말든 지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요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저는 내 자식을 믿어주고 싶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믿는다는 거는 아이의 작은 어떤 말과 행동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에 부모로서 진정으로 감탄할 수 있는 거죠. 감탄을 마음을 다해서 감탄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의 표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혹시 아직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고 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도 이 영상이 남아있다면 아이가 이 영상을 또 볼 수 있잖아요. 예. 우리 미래 주니어 제갈에게 아, 또 그런 생각 안 해봤네. 영상 편지 한번 써주시겠어요? 아들아 아빠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네가 찾아와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아빠는 우리 아들 몸도 마음도 또 정신도 영혼도 다 건강하게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아들이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너도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다가 그렇게 다시 원래 자리로 온 곳으로 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갈님의 집을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 채널을 이렇게 나와주시길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아 그거는 일단은 첫째로는 제가 러셀 우리 형님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근데 되게 그렇잖아요. 아까도 왜 너 핑크색하고 보라색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셨지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때 하나를 보고 좋아해요. 싫어하는 것도 하나를 보고 싫어해요. 오. 언젠가 형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러셀은 신이다.
신의를 아는 사람이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이 자주 우리가 만나서 뭐 그러지 못하지만 그 하나로 러셀은 참 사람이다. 그래 좋아하는 거고 당연히 나가는 거고 신의를 아는 사람이 집에 온다는데 누가 그거를 뭐 거절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죠. 그럼 저를 위한 선물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선물요? 아 선물은 언제나 주고받고 하면 좋은 거니까. 북글씨는 좀 자주 쓰시는 편이에요? 학기 중에는 저도 막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아서 바빠서 잘 못 쓰고 방학 때는 좀 자주 쓰고 그러죠. 명심보감에 나오는 글귀를 하나 써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와 작품도 중요하겠지만 쓰는 작가의 마음이 전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거 맞는 말이죠. 신의를 아는 분이라. 이렇게 종이는 왜 접는 거예요? 서예 3요소가 있어요. 용필이고 하나는 붓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 하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장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기본적인 어떤 형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논문 쓰듯이 결구라는 거는 이제 글자 하나의 모양을 결정짓는 이제 그런 게 결구인데 8글자씩 두 개를 쓰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글자. 이렇게 반을 접는 거죠. 이왕 할 거 좀 더 예쁘게 깔끔하게.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서예의 그 또 기본 그게 있으니까 조상들께서 그렇게 한 거 는 또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게. 오늘 저랑 이렇게 인터뷰 해보신 거 어때요? 재밌네요.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네. 뭐 무리한 요구하지 않고 아주 재밌어요. 아, 네. 말씀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형님 또 그러시면 곤란하죠. 지금까지 저랑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명심보감에 적선지가 필류 여경 저각지가 필류 여왕 그거 16글자를 쓰려고 그래요. 무슨 뜻인가요? 형님도 이제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태어날 아이와 또 가정을 위해서 쓰면 어떻겠냐고 그러셔가지고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남고 악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거를 뭐 좀 간단한 얘기 같지만 진리잖아요 그게. 이런 것도 쓰려면 다 한자를 써야 되잖아요. 아니 한글로 써도 되긴 하죠. 근데 저는 전공이 한글서예가 아니에요. 한문서예예요. 그럼 한문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자를. 아니 모르고도 쓸 수는 있죠. 근데 그건 그리는 거죠. 쓰는 게 아니라. 네. 한자 자격증이 있으세요? 자격증은 따로 없어요. 저는 뭐 급수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랑 한문은 달라요. 한자를 많이 안다 그래가지고 한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죠. 영단어를 물론 많이 알면 영작문을 하거나 내가 영어를 뭐 해석하거나 하는데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영어로 된 책을 뭐 다 읽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영문학이 있고 그 뭐 이제 영단어가 있고 다르잖아요. 물론 단어의 조합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처음에 고전을 통해가지고 한문을 접했기 때문에 한자하고 한문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쓰겠습니다. 요 선 적선지가 야 30대 초에 이런 글 쓰는 걸 처음 봐가지고 좀 더 잘 쓰면 좋은데 그 카메라로 또 그렇게 하는 앞에서는 처음 써봐가지고 적선지가 필요 여경 이야 자유자재로 글이 이렇게 쓰시네요. 마치 그림 그리는 아니, 것처럼. 늘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이제 서체가 오체가 있어요. 전예 행초 이렇게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가 있는데 저는 행초를 주로 써요. 이건 지금 이제 행초로 쓰는 거죠. 야. 저는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채널에도 비유를 하자면 좋은 컨텐츠를 계속 쌓으면 좋은 것들이 계속 남는다. 아 그렇죠. 그런 팀이 러셀을 대하겠어요. 아 그러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널도 하나의 어떤 그게 집이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고 우리 제갈님과 학창시절 당시에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아 학창시절 아무튼 저는 긴장하게 되죠. 근데 뭐 좋습니다.